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한국에 사시는 외국인분들도 계셔서 이제 뭐 가끔 저희 한국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곤 하는데,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이 정말 오랜만에 폭우로 인해서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고 햇빛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날씨가 되어가고 있어서 뭔가 바이브 자체가 이렇게 막 신나는 느낌은 아니에요. 다운돼 있고 차분한 그런 느낌인데,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에 그럴만한 음악이 없을까 하다가 저희 구독자분들이 댓글이나 DM으로 이 아티스트들을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제가 지켜보는 유튜브 채널이죠. 음악 맛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트렁탐방 디아라오 하이 거이 이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아, 여기에 또 새로운 곡이 올라왔다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보면 뭐 지미 융요의 마이크 후돈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곡이죠. 네, 여기 또 몇 명의 아티스트가 더 있어요. 던호, 니키뮤, 니콜라이, FBI, 띤, 이윤의 뭐 이런 아티스트들, 처음 본 아티스트들이 좀 있는데, 이 곡의 제목은 로렘헤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사도 보고 지금 아트웍도 보니까 뭔가 그 동화에 나오는 신데렐라에 대한 구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데렐라는 사랑하는 그녀에 대해서 뭔가 표현하는 그런 가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채널에 올라오는 음악들은 너무 베트남 좋은 아티스트들 많은데, 뭔가 이 채널에 올라오는 음악들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눈이 얘기했듯이 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있고, 왜 미국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아티스트들이 왜 베트남에 있는지 모르겠다도 얘기를 했고, 제야의 고수 같은 그런 아티스트들이 이 유튜브 채널의 음악에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뭐 지미 웅 여인이나 마이크 후돈, 이 두 명의 아티스트들의 음악은 뭐 전 너무 많이 감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기대하는 바가 커요. 제가 이 곡을 안 들어봤는데 지금부터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비 오는 날에 잘 어울리는 음악일 것 같아요. 예, 들어보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요. 비 오는 날에 어울리는 R&B를 가지고 온 것 같아. 이거죠. 오, 야,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이거죠 바로. 이 우중충하고 비오고 뭔가 차분해지는 감정만 남은 이 분위기에 이런 음악이죠. 너무 좋은데 진짜. 어김없이 바이브는 미쳐 있네요. 야. 야. 이게 마이크 후돈 벌스인가요? 마이크 후돈의 벌스죠.
취한다. 아, 이런 바이브는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 걸까요?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하잖아요. 허스키한데도 되게 섬세한 감정들을 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오. 순서대로라면 이 아티스트가 Don Ho겠죠? 오. 아, 진짜 너무 감미롭고 너무 좋다. 아하. 아. 되게 비트가 제가 이렇게 밤에 주로 듣는 로파이한 힙합 음악에다가 벌스를 얹은 거라서 그런지 너무 감미롭다. 이분이 니키미누? 미유? 니키미누? 이분이겠죠? 목소리 너무 귀여운데? 아니 무슨 이분 영떡같이 플로우를 만들고 있어. 와. 신데렐라의 빙의한 가사인 것 같아. 아, 2022년 신데렐라 같아. 아니 이분들은 제가 이렇게 베트남 많은 뭐 랩, R&B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왔지만 다른 세계에 계신 분들 같아. 아니 다들 무슨 바이브들이 미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왜 이런 음악들은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데서 자주 들어볼 수가 있어요. 뭐 애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 이런 데서 들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바이브가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사운드 클라우드만의 그 바이브가 있어요. 유니크하고 뭔가 좀 색다른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자주 업로드하는 곳이 사운드 클라우드니까 그 감성과 그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올라오는 해파 음악들이 다양한 음악들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로파이한 음악들이 많아요. 지금 비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딱 밤에 듣기 좋은 낮 시간에는 이런 곡이 어울리지가 않아. 딱 밤에 듣기 좋은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비트인데다가 바이브가 미친 다섯 명이 각자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로 벌스를 딱 얹으니까
와, 이거는 귀에서 그냥 축제가 열린 것 같아. 그냥 축제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채널에 올라오는 음악들은 다른 베트남 아티스트들과는 또 다르다고. 이 채널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 확고한 세계 속에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진 음악들이 올라오니까 항상 저는 이 채널의 음악이 올라올 때 안 놀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와, 그냥 감탄밖에 절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날씨가 지금도 바깥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그냥 그런 음악에 그런 날씨에서 제가 영향받는 분위기와 이 곡에 제가 느껴지는 바이브에 그냥 동화되어 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 채널에 업로드되는 아티스트들의 음악에는 다른 아티스트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그 뭔가라는 거는 이들만이 가진 고유의 그 유니크한 바이브인데 그거는 다른 아티스트들도 제가 봤을 땐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유니크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